젊 왔을 때부터 계속 고민한 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꾹꾹 참다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그 참은 게 갑자기 훅 나가요. 자, 우리 고민이 제가 계속 젊었을 때부터 계속 고민한 게 꾹꾹 참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화를 내. 네. 근데 그 대상이 저를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 예를 들면 누구? 오랜 친구 아니면 부모님 이런 사람한테 뭐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꾹꾹 참다가 조금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그 참은 게 갑자기 훅 나가요. 내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자, 내가 아주 제일 친한 친구야. 많이 알고 친한 친구.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딱 리얼하게 했던 거 한 번만 해보세요. 너 그것도 못해? 그거잖아.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 정도는 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굉장히 독설로 나가나 봐요. 근데 옆에서 보는 친구들이 아니 왜 그러세요? 그 정도로 화낼 거 아닌데?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아 왜 그거밖에 못했어? 왜 그거밖에 안 돼? 아 이렇게 강도를 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네. 보기에는 네, 네. 너 왜 그래 이렇게 한 거야? 갑자기 왜 저러지? 그건 뭐냐면 내 언어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언어. 근데 이런 거야. 너 왜 그랬어? 이거랑 너 왜 그랬어? 그 강도인가 봐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뭐냐? 살기. 그러니까 그게 그 살기가 뭐냐면 가해자 마음이거든. 근데 내가 가해자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고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통제하에 있지 않게 돼요. 가해자 마음이 그냥 나가. 내가 원치 않아. 그렇게 가야 하려고 원할 때 이게 나가줘야 얘가 내 말을 들은 거잖아. 가해자 마음이. 근데 내가 그 칼자루 갖고 있어야 돼. 즉 칼자루 갖고 있으려면 이 가해자 마음이 나라고 인식해줘야 내가 그 가해자를 자유자재 쓰거든. 근데 가해자 이거 나쁜 거? 이러고 버렸어. 화내고 미워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거 나쁜 마음이지? 하고 가해자 마음은 버렸어.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내 통제하에 있지 않고 지멋대로 해.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난 그냥 뭐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때 팍 네. 나가게 돼요. 가해자가. 그리고 정작 화를 내야 될 땐 또 못해요. 왜냐면 뒤죽어가지고. 가해자 마음을 나라고 인정 안 할 때 폐해가 그거예요. 어떤 마음도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나 좋은 마음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걸 분별하면서 인정을 안 하면 그 마음이 예를 들어 수치는 수치스러울 때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안 수치스러울 때 올라오고 수치를 느끼고 안 해야 될 때는 수치를 못 느껴서 해버리고 똑같아. 화를 내야 될 때는 못 내고 가해자를 못 쓰고 안 내야 될 땐 쓰고 한 게 가해자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가해자는 뭐냐면 미워하고 수치 주고 무시하는 마음. 자, 우리 아기는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죠? 7남매 중에 셋째요. 몇 남 몇 녀예요? 6녀 1남. 6녀 1남은 누구죠? 막내요. 막내. 그러면 나는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난 사람이야. 쭉. 그렇잖아. 6녀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가 아니라 여자 딸 아들 낳을 때까지 봐봐. 무시당한 거 인정 안 하네. 무시당한 거야. 여자는 아들을 낳기 위한 징검다리. 아니 그래도 제가 셋째라 불하지 않았을까. 오빠 인정을 안 하네. 무시하는 마음. 무시당한 마음을. 봐봐. 그래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 난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분명히 남녀차별이 있었을걸요? 저는 못 느꼈는데 동생들은 심하게 느끼고 자랐어요. 버렸어 봐. 무시하는 마음을 버렸어. 남녀차별할 때 여자를 무시하고 남자를 존중해. 그치? 그 무시하는 마음을 내가 못 느꼈단 얘기야. 가해자 마음을 안 느꼈단 얘기야. 동생들은 심하게 느꼈단 얘기야. 그러니까 동생들은 엄마 아빠가 무시하는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을 집착하면서 우리를 무시해 이렇게 나라고 완전히 집착해버렸고 우리 아기는 저건 내가 아니야. 나한테 한 거 아니야. 지금도 무슨 나도 그랬겠죠? 이래. 무시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시당해도 잘 모르고 당해도 모르니까 남을 무시할 때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피해자를 인식한 만큼 가해자가 인식되고 가해자를 인식한 만큼 피해자를 인식하는 거야. 피해 당한 걸 모를 때 가해자도 몰라요. 내가 무시당했거든? 그러니까 무시당한 걸, 근데 무시하는 마음을 인정 안 해준 게, 안 해줬으니까 무시당했다는 걸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는 그 마음도 모르는 거지. 모르고 그냥 쓰는 거지. 무시하는 마음을 인정해줄 때, 무시당할 때 무시당하는 걸 알고. 무시할 때 내가 무시하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나는 그 무시하는 마음은 나쁘다고 하면서 인식을 안 했어. 그리고 너무 두려워, 그 마음이. 그래서 그거 안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나 이 마음 알기 싫어. 나 이거 두려워 하면서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왜 날 무시해? 이래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시당하는 줄 몰라서 수치스러운 여자를 만들어, 나를. 바보 같은 여자. 무시당하면서도 이렇게 쫄아갖고 두려움만 올라와. 두려움만 올라와서 너 왜 나 무시해? 이 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무시하기 싫은데도 이렇게 무시가 나가게 만들어. 그래서 나 이상한 여자, 성질 더러운 여자 만들어. 왜 그랬냐면 무시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 네가 나 무시하는 마음은 나쁘다며. 응? 나쁘고 되게 수치스럽고 네가 나를 인정 안 하잖아. 그래서 너도 당해봐. 나 너한테 버림받아서 서러웠어. 너도 누가 너보고 못생겼다고 하고 너 같은 애는 나쁜 애니까 너 같은 존재 왜 태어났냐고, 너는 없어져야 된다고, 박멸해야 된다고 넌 좋겠니?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무시하는 마음 따위는 왜 세상에 태어나서 나쁜 거니까 하면서 인정 안 했지? 너도 당해봐. 앞으로 아주 수치 많이 줄게. 무시 많이 당하게 해줄게. 그것도 몰라서 등신같이 맨날 당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무시하게 해줄게. 내가 다 나와서.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버림받아봐. 네가 나 버린 것처럼. 너 싸가지 없어. 착한 척하지 마. 아주 저만 착한 척하려고 나를 다 버리고 착한 척은 오질라게 하면서 네가 나쁜 년이란 건 내가 이 세상에 다 알게 해줄 거야. 뭘 그렇게 무시를 안 당했다고 지랄하고 고상한 척하고 뭘 무시도 안 하는 고상한 년이라고. 야! 거울도 안 보냐 너는? 네가 무슨 고상한 년이라고. 아주 징그러워. 네 마음이 더러워. 착한 척하면서 무시하는 나는 인정 안 하고 뭐 맨날 사랑 쓰고 뭐 교양 있게 하려고. 교양 있는 일 하려다가 맨날 등신같이 무시당하는 년 하게 해줄게 내가. 무섭다. 왜 이러고 있어. 우리 아기 무시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화가 난다. 너무 버림받아서 얘가 인정 못 받아서 화가 나. 그게 뭐냐면 우리 아기 속에 무시당한 여자가 있는데 이 무시하는 마음이 그 여자 마음이야. 무시당한.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렵다면서 너는 내가 아니야 이러니까 무시당할 때도 이 얘를 버려. 올라오는데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남을 무시할 때 얘를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얘를 버리니까 얘가 그냥 나오는 거야. 아무 때나. 네가 버렸잖아 무시당한.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랬겠죠 이러잖아. 뭘 그랬겠죠야. 딸이라 무시당했는데 그걸 인정 안 해주고. 못 느꼈어요. 자, 아픈 음악 틀어주세요. 자, 딸아입니다. 네.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소중한 딸로. 소중한 딸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해서, 수치당해서, 딸이라고, 딸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무시당한 아픔, 무시당한 아픔, 접니다, 접니다. 그 아픔이, 그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마음은 나쁘다고. 무시하는 마음은 나쁘다고. 미워하며. 미워하며. 무시하는.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해서. 무시당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어. 버림받아서 너무 서러워요. 너무 서러워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서 아픈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서 아픈데 너는 왜 나를 봐주지 않느냐고. 너는 왜 나를 봐주지 않느냐고.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그런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날마다 날마다 나에게 올라와서 나에게 올라와서 인정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서럽다고 서럽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성격 좋은 성격 좋은 나라고 인정하고 나라고 인정하고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시하는 무시하는 아픈 아픈 이는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내가 딸이라고 내가 딸이라고 아들만큼 아들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버릴 때 버릴 때 서러웠는데 서러웠는데 내가 무시당한 마음에게 무시당한 마음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마음을 차별했습니다. 마음을 차별했습니다. 내가 느꼈던 차별당한 서러움을 차별당한 서러움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차별당해서 여자라고 무시당해서. 여자라고 무시당해서 아팠던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수치스럽다고 거부한 것을 참회합니다. 딸이라고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해서 아팠습니다. 그 아픔 보는 것이 너무 서럽고 두려워서 무시당한 마음을 무시당해서 아파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접니다. 자, 이제 알았죠? 무시당한 나와 무시당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나. 참아서 되는 게 아니야. 있거든? 그 숙제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부터 기억을 다 떠올려 보세요. 근데 기억이 거의 잘 안 나요. 다 버렸거든. 다 무시당한 것밖에 없어서. 사랑받고 인정 얻었어 봐. 기억 다 난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벌써 너무 무시당해서. 너무 그걸 수치스럽다고 싹 다 버린 거야. 무시당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러면 무시당한 놈이 있으면 반드시 걔는 무시해. 무시를 받았으면 무시하고 사랑받았으면 사랑해줘. 여자라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해요. 자, 그 증거 얘기해 볼게. 지금 내 아랫사람이나 직원 중에 여자가 하고 남자가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여자가 어떤 의견을 낼 때와 남자가 의견을 낼 때 어떤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내는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네. 거의 그래요. 남자를 무조건 무시하고? 좀 마음속에서 그래요. 그렇지. 남자나 여자 중에 하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 너무 서러운 여자야, 무시당해서. 그 여자는 남자를 무시해. 내가 여자라고 무시당했다고.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응.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무시하는 이유가 남자를 보면 열등감이 올라서 그래. 네, 맞아요. 그 열등감 느끼는 애가 무시당한 여자야. 남자보다 못하다고 무시당했으니까 남자를 보면 열등감이 올라오니까 그 열등감이 무시하는 거야, 남자를. 그렇잖아?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남자를 무시하지 않아. 똑같이 봐, 여자 남자를. 그리고 열등감도 안 올라와. 내가 왜 열등하나? 이런데 벌써 집에서 남자 여자 무시당했잖아.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겼고 직원을 보면 열등감이 올라와.
열등감이 올라가니까 이거 인정 안 하려고, 내가 못났다고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리면서 남자를 무시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늘 무시하고 있어, 마음에서. 근데 그 무시하는 마음을 인식을 안 해주고 있어. 아니 근데 그거는 인식을 하고 그러면 안 돼야지라고만 생각을 하지. 안 돼야지 하면 안 되지. 이 무시하는 마음이 납니다. 이걸 인정 안 해줬다고 지금 세션한 거 아니야. 이걸 인정 안 해줬잖아. 올라오는데 나라고 인정 안 해줬잖아. 이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서러워갖고 아무 때나 올라오지 걔가. 그 실체가 딸이라서 무시당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근데 그냥 우리 아기는 무시 자체야. 온몸에서 나와. 근데 본인은 왜 거부, 너무 거부해서 하나가 됐어 무시랑. 그래서 좀 기분 나빠. 이게 교만해. 나는 머리를 모르고 이렇게. 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럴 거야 뒤에서. 쟤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저렇게 잘난 척하. 그러니까 내 의견, 내가 무시하는 마음을 하나도 나라고 인정 안 하고 나쁘다고 버리면. 그래서 들킬까봐 맨날 조심하는데. 들킬까봐 두려운 애가 그 무시하는 애야. 이렇게 거부하면 집착이. 걔가 걔야. 무시하고 있으니까 들킬까봐 두렵지. 내가 무시 안 하는데 들킬까. 걔를 하도 버려서 걔가 하는 데서 여러분이 벌써 두려워. 수치당하고 들킬까봐 두려우면, 아, 내가 지금 무시하는 가해자구나. 내가 지금 열등이구나. 가해자니까 두렵지. 가해자가 아니면 안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면 일단 나 피해자라 두려워. 그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피해자 마음 느끼면서 가해하고 있어. 그게 그런 공식이야. 벌써 남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얘가 들킬까봐 두렵지. 무시하는 가해자를 거부하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됐어 이미. 그래갖고 되게 아까 나를 보는 눈이 도도해. 진짜. 그냥 내가 미워했잖아 좀 전에 무시하는 마음 돼서. 걔를 다 버려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걔가 막 줄줄 나가면서 또 걔를 막 참고 두렵다고 하니까 막 걔가 복수하고 있잖아. 차 따라합니다. 무시하는 마음이. 무시하는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무시당한 여자가. 무시당한 여자가. 무시하는 마음이. 무시하는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무시당한 여자라서. 무시당한 여자라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납니다. 마음이 납니다. 날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날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납니다. 납니다. 인정해야 돼. 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여자야. 내가 사랑을 엄청 받았으면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머리로 조종되는 게 아니야. 깨달았어? 자기가? 조종이 되게? 깨달아야 조종이 되지. 마음은 받은 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야. 나는 무시를 당했어, 여자라. 우리 집에서. 그럼 무시가 나가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해.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에고는. 아, 나는 무시당해서 무시밖에 줄 수 없구나. 이 무시하는 마음이 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무시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나쁘지, 가해자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버리면 버릴수록,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나는 합체가 돼. 합체돼서 내가 계속 무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 이거 들킬까 봐. 그러니까 날마다 수치당할까 봐 답이 없어. 무시하고 있어. 계속 나가 에너지는. 근데 나는 고집부려. 나 아니거든. 무시 아니야. 무시 아니야. 무시 아니야. 계속 무시만 집중하고 있잖아. 거부하는 가해자는 집착하는 가해자랑 하나라고. 내가 그냥 통으로 무시라고. 이러니까 날마다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고 날마다 무시하고. 이걸 나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그 무시하는 가해자 마음 올라올 때마다 생활 속에 인정하고. 또 하나, 이걸 혼자서 집에서 하는 건 진짜 어려워. 왜냐면 통으로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체가 돼버렸어. 맞개명으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빌런이랑 엄청 풀어야 이 비체가 떠버려야 돼. 무시하는 비체. 우리 아기보다 더 센 사람하고 붙어갖고 무시를 더 많이 당한 사람하고 붙으면 올라와 버려 비니가. 그때 두려움에 떨면서 죽어야지. 이걸 내가 혼자서 힘들어. 이게 들기가 어려워. 작은 돌이야 내가.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내가 들어서 버리긴. 근데 더 큰 돌이 와서 빡 쳐주면 어때요? 내 돌은 올라와서. 좀 쉽지 그치? 그래서 맞개명에 와서 요걸 더 인식하고, 태아 때 기억 안 나는 것도 태아로 들어가 좀 인식을 더 해서 버리면서 남하고 풀면서 분리돼야 돼. 안 그러면 내 인생은 돈을 벌든 아무리 애쓰고 잘해도 계속 무시하는 사람 오고 밖에서. 나는 계속 무시하고 그래서 버림받고 고독해져. 되게 외로워져. 지금도 많이 외로워. 많이 외로워. 두려워. 사실 그 마음도 별로 없어요. 외로움도 다 버렸어. 그러니까 버리는 선수요. 왜냐하면 부모가 되게 소중하게,
그게 아니라 보면 이래. 아, 어떻게 또 딸이야. 이 마음이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맨날 보면 아들은 너무 아들이구나 이러는데 아들 날려고 낳겠지. 셋째 딸이면 그치? 아, 그렇잖아. 첫째는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둘째는 둘째부터 바래, 그치? 물론 강도는 점점 세지겠지. 셋째도 아, 딸이네. 실망하고 아, 근데 어떡하냐.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눈으로 맨날 봤어. 그리고 맨날 무시해. 아, 딸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무시해. 쓸모 없는데. 짐덩어리. 아유, 쟤 빨리 키워서 얼른 시집이나 보내. 막 무시해. 그거를 온몸에 각인돼서, 그치? 인풋이 그건데 아웃풋이 사랑으로 어떻게 나가? 받은 적이 없는 사랑이 몸으로 어떻게 나가? 입으로만 나가지. 사랑해요. 하지만 에너지는 없지. 사랑해요 하는데 무시 에너지만 나가지. 이게 나가. 없어요, 그렇지. 다 버렸어. 미움 버릴 때 사랑도 버려진 거야. 무시 버릴 때 존중도 버려진 거야. 다 두 마음이 하는데. 그걸 인정해야, 무시를 인정해야 존중도 나오고, 미움을 인정해야 사랑도 나오는데, 수치를 인정해야 존경도 나오는데, 싹 버려서 나쁜 거 버린다고 안 느끼니까, 마이너스를 버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인데, 플러스도 버리게 된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서러운 인생 때.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람, 그 애고는 억울하기가 쉬워.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고 싶지, 그치? 근데 자기 운명인 걸 어떻게 그걸 받아서 그대로 내보내는 거야. 내가 뭐 이거를 머리로 조종할 수 있어. 나가는 에너지를. 그럼 여러분 여기 와서 왜 공부하나? 내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게 맞는 거야. 운명은 내가 받은 대로 주면서. 근데 그 운명을 바꾸는 게 이 공부인 거야. 이걸 인정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무시를 인정하면 존중이 나가거든. 미움받은 걸 인정하면 그 미움이 나라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사랑이 되거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움, 사랑, 수치, 존중, 무시 다 써서 내가 무시할 때 무시하고 존중할 때 존중하고 미움 쓸 때 미움 이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자유롭게, 그치? 그럼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야.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 공부가 돼야 돼요. 결혼하셨나요? 결혼도 못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남자한테. 남자분 보면 열등감이 있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떠냐면 남자가 계속 날 무시하게 되고 계속 열등감 느끼면서 살다가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것도 버림받고 외로워져.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바꿔야 삶을 제대로 살고 결혼도 할 수 있고 하게 돼요. 알겠죠?